여러분 안녕하세요. ETT의 숨겨진 강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의 온라인 강의를 재밌고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강의안 만드실 때 뭐로 만드세요? 보통은 파워포인트로 많이 만드시죠? 온라인 강의는요, 파워포인트만 잘 만들어도 절반은 갑니다. 온라인 강의 파워포인트 어떤 것들을 만들면 좋을지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PPT에다가 퀴즈 자체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아주 쉬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물론 설문조사 기능 여러 가지 퀴즈를 만들 수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PPT 자체에 퀴즈를 넣어 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음 보기 중 오늘 강의 주제로 맞는 게 뭘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이 있겠죠? 그 정답을 채팅창에 써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는 비공개 채팅을 활용해서 답변을 비공개로 들을 수도 있고, 음소거를 해지해서 들을 수도 있고, 스탬프를 활용해서 답변을 찍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줌 사용 방법에 대해 배운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하면서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걸 리뷰하는 퀴즈라고 해볼게요. 1번 화면 공유, 2번 화면 비추천, 3번 주석기는, 4번 배경화면 설정입니다. 정답인 게 뭐죠? 바로 2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효과를 통해서 정답을 듣고 난 다음에 답변을 보여드리는 퀴즈도 PT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공개 채팅창으로 답변을 들을 수 있죠. 또는 DM이라고 나오거든요. 다이렉트 메시지. 저에게 비공개로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걸 저만 볼 수 있도록 하는 설정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퀴즈는 이런 OX 퀴즈예요. 학습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퀴즈를 드릴 때 OX 퀴즈 많이 활용하잖아요. 정답이 O일까요? X일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을 채팅창으로 들을 수도 있고요. 또는 몸으로 O, X라고 들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빈칸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빈칸을 미리 만들어 놓고 정답이 뭘까요? 정답을 가장 먼저 맞춰주시는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한번 채팅창을 활용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빈칸을 활용해서 완성되는 단어를 한번 채팅창에 써주세요. 뭘까요? 커뮤니케이션. 만약에 여러분들 강의 주제가 소통이나 커뮤니케이션 관련된다. 그럼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단어를 보여드릴 수도 있죠. 이거 뭘까요?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 스타벅스라고 하시고요. 어떤 분은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다양한 답변을 들어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 요소가 될 수 있죠. 정답은 스트레스입니다. 강의를 들어갈 때 저는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한 빈칸 맞추기 게임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무엇일지 일부만 보여주고 맞춰보는 거. 뭐죠 여러분? 맞습니다. 웹캠입니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시겠죠? 줌. 이런 식으로 그냥 의미 없는 그림을 보여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강의 주제와 연관되어 있는 이미지를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강의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이건 인터랙티브한 쌍방향 온라인 수업이라는 책에 제가 좀 참고를 해서 만들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오늘 주제와 관련된 조직과 관련된 협업에 대한 강의를 할 때도 우리 조직 부서에선 지금 여러분도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직접 체크를 해볼까요? 하면서 현재 수준을 우리 스스로가 체크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동일한 다섯 가지 문항을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전에 이 점수, 또 사후에 이렇게 점수가 변화되는 거, 이런 것들이 학습 수준을 또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질문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바꾸셔도 괜찮은데 빈칸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 팀을 또 미리 지정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네모칸 안에다가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 조에게 점수를 드리겠다라는 경쟁을 좀 유도하면서 하나하나씩 단어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억니엔 디귿 리을 쓴 거는 초성에 맞춰서 이것으로 시작되는 단어를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좀 더 난이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온라인 교육 담당자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강의력, 능숙함, 당당함 이런 식으로 정답은 없지만 이런 활동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또 이것도 이 인터랙티브한 쌍방향 온라인 수업 책에서 활용을 한 건데요. 내가 생각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한번 주석으로 체크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현재 받고 있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뭔지 아주 가볍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활동을 여러분들 PPT를만 잘 만들어도 강의 주제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겠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아, 많이 알고 계시는군요. 잘 모르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준을 파악하면서 여러분들이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의 중요도를 컨트롤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PPT만 잘 만들어도 온라인 강의를 재밌고 유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강의를 지루한 강의가 아니라 오,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요 라는 그런 피드백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응원하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